안녕하세요. 섬세한 병의형 개원 가이드 김수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용 계좌 등록 의무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용 계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계좌란 개인 금융 거래와 분리하여 사업과 관련된 거래 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 사용되는 계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업용으로 만들어진 계좌뿐만 아니라 원장님 개인 사업자, 개인 명의의 계좌 또한 사업용 계좌로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사업용 계좌 등록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계좌 등록 의무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병의원과 같이 전문직 직종에 종사하는 개인 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든 병의원이 해당된다고 보실 수가 있으시고, 등록 기간은 사업 시작 연도에 다음에 6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으셨을 때에 가산세 부담이 있으시게 되는데요. 미신고 기간 수익 금액의 0.2% 또는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가 있는 거래 금액의 0.2% 중에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시게 됩니다. 사업용 계좌 등록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게 홈택스에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신고 납부, 상단의 신고 납부 메뉴를 들어가시게 되면 일반 신고 부분에 이번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은행명과 계좌 번호를 입력하시게 되면 사업용 계좌를 간단하게 등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실 때 몇 가지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업용 계좌 등록은 원장님 본인이 하실 수도 있으시고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십니다. 또한 한 개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실 수 있으시고 반대로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여러 개의 사업장에 한 개의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사업용 계좌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변경한다고 하셨을 때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5월 말까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말까지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사업용 계좌는 등록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간편한 그 제도인데 이러한 절차들을 잊고 지나가서 가산세 부담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들을 잘 안내 드려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시고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섬세한 병의형 개원 가이드 김수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